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우승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은 어느덧 100년이 되어갑니다. 빛이 바랜 벽면에 유독 이 부분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우승자는 송기정 선수였고 국적은 일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했던 우리나라의 한 정치인이 1970년에 망치와 정을 들고 가서 한밤중에 재팬이라는 글자를 파내고 미리 준비해 간 코리아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항의를 했고요. 다시 재팬으로 정정되어서 이렇게 이 부분만 하얗게 변했던 겁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송기정 선수는 꽃다발로 자신의 가슴에 국기를 가렸고 우리나라 신문은 일장기를 말소했다가 일제에 의해서 정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아파하는 정치인과 언론인이 무척 그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